이번 시간은 부정맥의 원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자동능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토마티시티요. 자, 자동능 자체가 부정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요게 비정상적일 때 부정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동능이 뭔지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우리 심장에는 페이스메이커 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동반결절 SA 노드에 군집되어 있는 세포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페이스메이커 셀이 하는 일이 바로 스스로 탈분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막전이 곡선 그려드렸죠. 이렇게 스스로 탈분극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페이즈 4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느린 탈분극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스스로 할 수가 있어서, 다르게 말하면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고 게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주변 세포로 전달이 되는데요. 갭정션을 통해서 바로 심근세포에서 수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인접한 심근세포한테도 전달을 하고 또 이걸 받아들인 심근세포가 수축을 하면서 심방에서 심실까지 순차적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능 자체는 심장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정상적인 생리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페이스메이커 셀이 아니라 다른 이런 이제 심근세포 타입에서 정기적인 신호를 게시한다.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극단적으로 심실에 있는 심근세포가 수축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정기적 신호를 게시했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순차적인 흐름이 깨지면서 부정맥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abnormal automaticity라고 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 페이스메이커 셀이 아닌 다른 세포가 스스로 탈분극을 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게시하는 상황을 비정상적인 자동능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부정맥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거는요. 페이스메이커 셀의 막전이 곡선이라고 한다면 심근세포의 막전이 곡선은 어떻게 됐었죠?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심근세포는 다음과 같은 막전이 패턴을 보여야 되겠죠. 페이즈 4, 0, 1, 2, 3, 4가 이제 반복이 되고 요거는 또 0, 3, 요게 이제 반복이 돼야 되는데요. 요게 요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근세포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요렇게 패턴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부정맥으로 가는 겁니다. 자, 보통 어떤 상황이랑 관련이 있냐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쵸, MI 같은 급성 허혈 상태. 그리고 이제 요게 뭐 치료적으로나 다시 이제 개통이 되는 재관류 상황. 그리고 또 우혈성 심부전 같은 컨제스티브 허트 페일리어 요런 상황에서도 요런 이제 심근세포가 점차적으로 페이스메이커의 막전이 곡선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페이스메이커 셀은 여기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심방이나 심실, 그리고 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정션에서도 페이스메이커 셀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 SA 노드에 있는 페이스메이커 셀이 60에서 100회 정도의 펄스를 만들어내고요. 점점 이제 심실로 갈수록 느려지죠. 자, 이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자, 이게 바로 자동능을 설명을 드린 거고 또 비정상적인 자동능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 enhanced automaticity라고 하는 말도 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끊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